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영랑호이고요. 이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영랑호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위치입니다. 이 다리는 영랑호입니다. 아, 영랑호가 아니고 영랑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직도 승모가 나오는지. 자, 투망이 안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아, 투망이 저쪽에 있군요. 아,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는 고기를 잡아서. 유튜브 하시나? 예, 안녕하세요. 예,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망을 이렇게 강에다가 띄워두고 있습니다. 자, 승어가 아직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승어가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예, 이곳 방파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승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기 방파제로 이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셨나? 자, 여기는 영랑호 줄기인 방파제입니다. 자, 이쪽 저쪽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른쪽에 또 많은 분이 계셔갖고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잔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자, 저기 계신 분은 잡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 좀 잡으셨어요? 도다리요? 좀 봐도 될까요? 찍으세요? 예예. 예. 뭐 찍으세요? 예, 낚시 정보예요 저는. 아, 그러세요? 예. 채널 이름이 뭐예요? 선주홍TV요. 예. 오, 많이 잡으셨네. 어우, 모래도 있고. 아, 저 넣었어요. 예? 저 넣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세 마리요. 아, 세 마리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맨날 있으세요? 예? 네? 맨날 있으세요? 작년 7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1200명. 예. 네. 광고도 달렸어요. 아,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그렇게 카메라로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예, 네, 전 이걸로만 하는 거예요. 왜, 저기, 그거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영상 이어붙이기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보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좀 유리한 게 많아요. 저는 편집을 안 하니까 저는 바로 영상을 찍어서 한 30분 이내 바로 올라가니까 거의 실시간이나 다름없고 사람 또 오겠네. 네, 다른 분들은 편집하고 이런 뭐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모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니면 또 뭐 볼 일 있으면 뭐 일주일 후에도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하시죠 왜? 네? 실시간으로 하시죠. 아, 실시간요? 실시간도 가끔씩 하는데요. 실시간은 또 장시간이 되니까. 그렇죠. 예. 처리가 오래 가나 보네요 그래도. 예? 배터리가 오래 가나 봐요. 저도 안 그래도 유튜브를 예. 낚시 채널은 좀 사람 많이 안 모르죠. 2분, 3분, 5분 저는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찍을 만한 게 있으면, 컨텐츠가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 어디 가다가 집 짓는 게 있으면, 집 짓는 걸 찍고. 어, 그것도 괜찮네요. 네. 또 어디 가다가 뭐 구경거리 있으면, 그것도 찍고, 뭐, 어디 가다 노래 부르면 노래도 찍고, 뭐. 내 맘대로요, 그냥. 내가 주인인데, 뭐.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카메라 사야 되나, 말이야.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 거. 예. 저도 영상을, 그 핸드폰에 이제, 좀 뭐, 하나하나 올리다 보니까, 뭐, 이게, 툭툭툭 생겨서 영상을 열 몇 번 올리니까, 뭐가 생기더라고. 하긴 요즘 다 저걸로 하니까 창업하기가 쉬워요. 예전에는 일이 있으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일이 없고 사람이 있으면 일이 없고 그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요즘은 지금 없이도 해요. 그래요? 왜냐면 저 우리 대리운전 하듯이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그렇죠. 거래처가 또 있어요, 조금만. 자,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여담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예, 이 여담도 방송에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앵간한 뭐, 편집이 없습니다. 그냥 올립니다. 자, 여기. 영랑호에서 한 2시간째 있었는데 고기가 안 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철수들 하시네. 자, 여기는 아직 계시는데요. 고기가 한 10시쯤 돼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